경기도가 내년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크게 늘려 편성했습니다. 최근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세입이 늘면서 그동안 투자하지 못했던 경제 활성화 사업과 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. 김지학 기자입니다.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 8천여억 원 증가한 17조 8,18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. 올해보다 11% 늘어난 규모입니다. 예산안은 내년도 일반액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 수입을 올해보다 1조 700억 원 증가한 7조 6천억 원으로 전망했고,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7,850억 원, 정책 사업비가 12조 9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내년 예산 편성에서 도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 활성화 분야.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발전이 늦은 경기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500억 원씩 앞으로 4년 동안 총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.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그동안에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경기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. 경기도는 또 세월호 참사나 판교 환풍구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 분야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도민 그 생명을 보호하고 그 재난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금년보다 약 56%의 예산을 구성하겠습니다. 그래서 골든타임 5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것입니다. 최근 경기교육청이 요구한 무상급식비 30% 분담에 대해서 거부하는 대신 올해처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급식비와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분 등 475억 원을 내년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경기도는 이 같은 예산안을 오는 10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12월까지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TV로드 뉴스 김재학입니다.